약물에 취해 고급 외제차를 몰다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남성이 범행 직후 증거를 없애는 데 급급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. 하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를 걷던 20대 여성을 친 28살 신모 씨. 피해자가 차량에 깔려 시민들이 구조하는데도 휴대전화만 만지다가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. 마약류를 투약한 성형외과로 도주했던 신 씨는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는 석 달여 만에 숨을 거뒀고 죄목은 도주치사로 변경됐습니다.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. 1심 법원은 검찰 요청 그대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신 씨가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했고 증거 인멸에 급급했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.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려 현장을 이탈한 거란 신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. 그러면서 신 씨가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했다며 최근 늘고 있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줘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피해자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. 만약에 검사의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조금 더 중한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 염모 씨에 대한 강한 처벌도 요구했는데 염 씨는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까지 더해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SBS 하정은입니다.